네, 이번 시간에는 그리기 도구모음 중에 해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안쪽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유형은 해치나 채우기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. 다음에 다양한 그 규격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또 추가로 옵션 쪽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나 샘플이나 다른 규격별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둠에 대한 이런 닫힌 영역에 대한 요소를 지정을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그 영역에 대해서 바로 해칭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. 반대로 특정 영역에 대한 그 안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갖춰진 영역까지 전체 영역이 다 선택이 됩니다. 그래서 또한 확인을 하게 돼서 OK를 하시면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게 되고요. 다음에 이제 그려진 크기에 맞춰서 해칭 스케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각도라든지 배율이라든지 원하는 배율만큼 선택을 하시면 적합하게 그 크기에 맞게 해칭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할 점은 해칭이라는 조건은 무조건 내부가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닫힌 공간에 이루어진 부분에만 해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